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ISIC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의 픽입니다. 롯데지주를 시작으로 넥센타이어, 나무가, LX인터내셔널, 율호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은 아모그린텍,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카나리아바이오, 그리고 코아스템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제부터 릴레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롯데지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뭐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통상 이렇게 어려울 때가 기회인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언제 하락이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사실은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종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을 만한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롯데도 물론 계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사기가 힘들다. 롯데칠성을 사야 될지 다른 종목을 사야 될지, 롯데 케미칼을 사야 될지 어렵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지주사를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으로 롯데 지주를 가져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산 다음에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오래 끌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562억 영업이익이 나온 이후에 작년에는 2164억까지 나왔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만 2817억입니다. 전년 동기 전년 1년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증가하는 매출의 증가를 가져갔고 영업이익 증가를 가져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의 영업이익 증가. 거기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눌림목이 한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눌림목 이후에 제 반등을 노리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매가 쉽게 나오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주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 판단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모그린텍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두 달 전쯤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서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 투자 포인트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극미세 가공을 통해서 이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이런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테슬라에도 이런 고효율 자성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력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GM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요구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아모그린텍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ESS 사업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품을 계속해서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납품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 러우 전쟁에 대한 이제 리스크로 인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이런 ESS에 대한 매출액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 ESS 관련 기업인데요. 앞으로의 조금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좋은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눌렸다. 지금 이 기회를 매수의 타점으로 활용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넷센타이어 들고 오셨습니다.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보시고 갖고 오셨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하나씩은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국내 대표 자동차 타이어 제조 업체입니다. 네. 한국타이어가 있고 금호타이어가 있고 넥센타이어가 있는데 넥센타이어가 이제 비교적으로 좀 가성비가 좋은 타이어에 속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타이어에 대해 관심 많은 게 전기차가 발전할수록 전기차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조금 더 고성능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아이오닉5가 타이어가 터지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타이어가 구멍이 나면은 여러분도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천천히 바람이 빠집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터질 때 천천히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펑 하고 만약 트럭이 터지듯이 터져나가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고 타이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들, 우리 타이어 관련주들 조금 더 확인해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도 양호합니다. 이 회사 연기금이 8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수급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지속적으로 수급을 넣어주는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 해외 매출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 매출이 높다는 얘기는 환율에 대해서 수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측면도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반등은 머리를 한번 들어줬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이 사실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 넥센타이어를 좀 매수하고 있다는 게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호텔신라고요. 네, 국내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또 면세점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호텔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 자체는 사실상 지금 뭐 뚜렷 하게 상승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현재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떠한 분위기도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신규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하락했을 때 우리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좀 노려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3, 4분기 봤을 때 이제 실적 예상치가 전부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재 여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분기란 내년 때 훨씬 더 좋다라고 유일하게 좀 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망 자체는 일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또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억눌려 있던 이런 소비 심리가 올해 3분기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국내가 현재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한 상황이 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호텔에 대한 어떤 객실 판매 이런 평균 단가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사의 어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일본의 매출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실적 발표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모든 종목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네.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일단 내려가는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 번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가 회복을 바라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락하는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싸게 잡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를 좀 차근차근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네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확인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종목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카메라 모드를 제공하는 업체다, 제조하는 업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삼성 쪽에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22가 나왔는데 S23이 나오는 게 평소보다 한 두세 달 정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지금 스파이샷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 카메라에 대한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찍 점철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테슬라도 이제 적외선 센서를 쓰지 않고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나 그리고 전기차나 특히 이제 드론용 카메라로 신기술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미래의 자동차의 한 양태로서 자율주행차가 점쳐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8개에서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양호합니다. 유이사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230억까지 영업이익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만 19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의 영업이익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번 들어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장이 안 좋으면서 눌림목을 줬는데 중요한 장기 입형 때에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신다면 크게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지금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셨는데요. 한번 참고 천천히 해보시고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 이번에는 롯데 관광개발인데 호텔신라 받고 가시는 겁니까? 네, 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맥락이 약간 다르긴 네. 합니다. 그런데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시장에 대한 여파를 너무 맞다 보니까 네. 오늘 또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무리 봐도 사실 이제 실적 대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 우리가 좀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여름 휴가 때 이 객실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호텔 사업 부분에서 엄청나게 또 이제 수익성이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롯데 관광 개발이 현재 그 호텔뿐만이 아니라 추가 적으로 이제 그런 카지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카지노 사업 자체가 대부분 이제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본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매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여행 산업의 지금 단기적인 일단 주가 걸림돌이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너무 또 강세인죠. 그리고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 자체는 사이클이 돕니다. 둔화 시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 성장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는 내년쯤에는 반드시 좀 크게 반등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아직도 실적 대비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중국행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쯤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모아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인데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는 너무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해운 운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류업을 하는 데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차트 흐름을 이따가 마지막에 또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하는 일은 자원 개발과 물류 그리고 친환경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원 개발에는 주로 이제 석탄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석탄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 등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신다면은 물류 쪽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 쪽도 우리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상승하는 업종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9년에 1,348억 영업이익이었는데 2020년에 1,590억
68억. 그리고 2021년에는 회원 운임 상승과 함께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6,562억까지 영업이익이 한 4배 정도 뛰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의 영업이익 상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의 베이스가 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HMM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운에 대한 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 반대로 X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눌림목에서 진입해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최근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를 들고 오셨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임상 기대감이 크긴 하잖아요. 네. 네,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현대해설이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곡물가 관련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현재부터는 좀 바이오주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레고무밥이라는 이 난소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바이오주들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요. 임상 1, 2, 3, 3까지 이제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개발 기간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임상 1상조차도 통과를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히려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다른 바이오주 기업들과는 굉장히 좀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상 2상에서도 굉장히 좀 유효성을 입증을 했죠. 바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건데 기존 12개월에서 최근에 이제 42개월까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환자에게 이제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요.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환자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치료제에 대한 기술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상 데이터 결과가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항상 주가라는 것은 그만큼 앞에 선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내년에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조금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10%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가격대도 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난소암 관련 종목과 인해서 앞으로의 좀 유의미한 그런 성과가 낸다면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율호를 들고 오셨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되게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격 변동이 심할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도 좀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 변동이 심할 것 같지만 가격 변동이 정말 안 심한 종목입니다. 그래요? 네. 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횡보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대부분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벼운 종목 중에서 장기적으로 횡보해서 매직비를 했던 종목들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손들 좀 모아가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져나온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델이라는 회사, 델 테크닉스, 테크노식스를 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네. 델사의 파트너사 이기 때문에 델사의 파트너사로서 서버와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라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뭐 1번 서버, 2번 서버 이렇게 동일한 이제 서버에서 동일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저장 장치입니다. 클라우드나 이런 저장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가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작은 종목들 중에서 영업이익 적자가 아니라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점에서 지켜주고 있고 하락 추세로 갔다가 지금 조금 머리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갈지보다는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레벨업을 한번 해주고 횡보 이후에 슈팅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으로 가져간다면은 조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8월 30일 날 18% 상승했다가 1%로 마감하고 그 후에도 또 한
10%가량 상승했다가 상승폭 다 반납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데 오를 때 매수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제 마음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같이 네. 오르지 않을 때 네. 들어갔다가 네. 오를 때 빠져나와야죠. 아, 그래서 변동성 네. 매매 영역에서는 뭐랄 것들이 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해주신 것 같네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코아스템이고요. 네, 또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임상삼성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는 아무래도 이 바이오의 좀 시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아스템도 최근에 이 루게릭병 치료제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얘 역시도 지금 임상삼성에 거의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로나타 알주라는 루게릭병 치료제가 올해 안으로 이제 임상 환자에 대한 모집을 다 마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얘도 역시 이제 내후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2025년까지 갔을 때는 네, 품목 허가 신청서를 또 제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미국의 제약사에서 그 렐리브리오라는 이런 루게릭병 치료제를 이제 또 FDA를 승인을 받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루게릭병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시중에 이제 시판되고 있는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동사가 코아스템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이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또 이제 캐몬을 흡선병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캐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은데 캐몬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코아스템과 앞으로 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6%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스템 루게릭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무가를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5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12,000원 언더면 크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12,000원 이하 정도의 가격대에서 잡아가신다면 전고점만 잡아도 한 14,500원까지는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1차 목표가로 14,5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슬희 전문가님은요? 네, 롯데관광개발이고요. 오늘 뭐 최저점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시기에서 당장 내일 오를 종목을 고른다기보다는 현재 내년에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현재부터 좀 준비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좀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가에서 굉장히 좀 매집하기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요. 지금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바운더리는 10,1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일단 1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저는 손절보다는 웬만하면 하락할수록 조금씩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ISIC 이슬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